안녕하세요. 아, 혹시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? 저도 꽃은 좋아하지만 이 꽃은 잘 이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레넌 클루스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. 꽃말은 매력 매호인데 제가 왜 오늘 이 특별한 꽃다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4년 동안 가르치던 남자아이와 4년짜리 남자아이와 여동생 남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출장 레슨을 다녔거든요. 오늘 금요일 마지막 수업이었어요. 아빠가 미국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시게 돼서 한 3년간 이제 가족들 데려가나 봐요.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업을 마치는데 어머니가 이 애를 통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선생님이 바이올린에 또 첫 선생님이고 너무 그동안 잘해주셨다고 미국 가서도 생각이 많이 날 것이라면서 사진도 좀 찍고 마지막 수업을 끝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퇴근해서 이제 집에 와서 이 꽃을 드라이플라워 할까 하다가 마침 또 집에 꽃병이 이렇게 작은 게 두 개 있어서 한 네 송이는 담고 나머지는 드라이플라워 해보려 해요. 이게 이제 1학년짜리 여자애가 종종 그 갈 때마다 얘는 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지 지난번 그 5월달 스승의 날에도 그렇게 이쁜 편지를 써서 보내더만은 이렇게 막 악기들을 많이 그렸어요. 피아노, 뭐 드럼, 바이올린, 뭐 호른까지 차임비를 실로폰 이렇게 그려서 선생님 그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. 선생님 콤마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건강하세요. 사랑해요. 미국에서 즐겁게 많은 악기 연주해 볼게요. 이러면서 이렇게 또 그림도 그려서 왔다가 조금 쉬어서 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2019년에가 3년 넘네. 지금 스즈키 사건에 비발드 콘체르타인데 하진아 이거 이쁘다. 네가 들어라 선생님으로. 대단하네. 엄마가 한 번 앉았는데 뭔가 혼자 이렇게 주목받는 거는 주목. 너 혼자 오케이 알았어. 너
때마다 굉장히 참 나이스하고 겸손하시고 또 굉장히 이렇게 정이 많아요. 그러니까 애들도 저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오늘도 헤어져서 오는데도 엘리베이터 밑까지 내려와서 몇 번씩이나 인사하고 그래서 조금 오늘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많이 얘들을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제가 한 4년간 가르쳤거든요. 그래서 사진 그 어머니가 찍어서 보내주는 거 오면은 같이 한번 보기 해보려고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집에 와서 여기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장미는 분명히 아니고 동글동글하게 제 얼굴처럼 동글동글하게 이쁘죠? 노란색. 그래서 요게 뒤에만 탁 이렇게 꽂고 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. 뭐 덜국한지 이렇게 여기는 한 송이만 어때요? 이쁜가요? 짠! 하나는 거실에 두고 작은 거 하나는 제 이제 레슨실 작업실에 이렇게 올려두려고 합니다. 이 이름이 맞기를 바라네요. 라는 클로스? 글쎄 사진을 찍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라는 클로스인데 모르겠어요. 꽃 이름을 생각하게.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. 나중에 주말 잘 보내시고요.